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12월 1, 2주차 게임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소식과 아르케랜드 출시 소식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슨의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종료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카트라이더는 2004년에 출시되어 18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민 레이싱 PC 게임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소식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앞으로 변화될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는 누구나 한 번쯤은 플레이해봤을 만한 국민 레이싱 게임으로 2004년 출시 때부터 꾸준히 인기 있었던 장수 게임이죠.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다양한 콜라보도 진행하고 올해 18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해를 보낸 것 같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서비스 종료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카트라이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밝혔고 자세한 내용은 1월 5일 생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카트라이더는 지금 2022 리그 슈퍼컵을 진행하고 있어서 리그를 마친 뒤에 후속 계획과 라이더를 위한 지원 대책 등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후속작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속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지금 글로벌 사전 등록을 진행 중이고 2023년 1월 12일에 프리시즌이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진행될 생방송에서 후속작 소식과 기존 유저들의 보상,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진짜 카트라이더를 보내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케랜드 정식 출시 소식입니다. 아르케랜드는 많은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 랑그리사의 차기작인데요. 랑그리사를 출시하고 4년 만에 선보이는 대형 신작입니다. 12월 7일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 아르케랜드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소개되어 더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케랜드는 랑그리사를 출시한 즈룸게임의 SRPG 신작인데요.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흥미로운 스토리가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천계 대륙에서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아비아가 힘든 상황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적과 맞서 싸우며 운명을 거스르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또 그 속에서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간다고 하네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이 스토리를 부각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먼저 아르케랜드의 캐릭터로는 검사, 슈터, 레인저, 메이지 등이 있고 사용하는 무기, 데미지도 달라서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투는 SRPG답게 전략이 핵심인데요. 타일형 구조에서의 캐릭터 배치와 상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또 캐릭터 자체가 전략인 만큼 캐릭터를 중심으로 BM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캐릭터를 뽑기 위해 리세마라를 하거나 계속 뽑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 원하는 캐릭터 뽑으셔서 전략 잘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르케랜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12월 1주차, 2주차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하게 핫한 게임 소식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